안녕하세요. 횡성 자연수목원의 대표 정금철입니다. 오늘은 조형소나무의 순짓기, 여름 순짓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소나무 수령은 20년생이고, 근부의 굵기는 25점입니다. 1점은 1파이니까 1파이는 3.14cm를 얘기합니다. 나름 그 수고는 약 3m 정도 되고, 곡은 그런대로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가지가 희생지 역할을 지금까지 목대를 굵히기 위해서 희생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 봄에 자르고 얘를 사리를 만들기 위해서 물론 감상 가치가 주 목표입니다. 사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나무의 수고가 3m 정도 되는데 지금 너무 기른 것 같아서 이 위쪽에 상수리 정화 쪽에 주관해서 이 가지를 자르지를 않고 좀더 생각하기 위해서 좀 남겨 놓았습니다. 이 보이는 곳에서 마무리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감상 가치가 조금은 좀 떨어지는 듯해서 아래층으로 한 단계 내릴까 생각 중이고 올여름 지나 내년 봄에 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놓았습니다. 순짚기에 가장 적정한 시기는 5월 25일부터 6월 15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이 최적기라고 할수 있는데 중부 내륙 지방과 남부 지방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횡성군이기 때문에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순짚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